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0년 5국공채 1순환 사회복동의 차량을 시작합니다. 전형적인 문제긴 했는데요. 어쨌든 1순환한테 시험 보는 것들은 모두 다 어렵습니다. 처음 하는 거잖아요. 배우는데 의의를 좀 둬야겠어요. 자, 반려처분과 관련하여 사실 쟁점의 정리는 뭐라고 했죠? 쟁점의 정리는 뭐 질문에 대해서 쟁점을 찾는 거예요. 딴거 없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쟁점 이름, 쟁점 명이 나오면 돼요. 따라서 질문과 관련해서 무슨 무슨 쟁점이 문제된다. 이렇게 쓰면 돼요. 물론 이제 가끔 문제되는 바 뭐와 뭐를 검토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문제로 끝날 것 같으면 질문과 관련해서 쟁점 뭐뭐에 뭐뭐가 또는 뭐뭐가 문제된다. 문제된 대로 끝내면 됩니다. 자, 왜냐면 왜그 얘기했냐면 반려처분과 관련하여 질문이 이게 아니잖아요. 질문은 갑의 주장이죠. 갑의 주장의 타당성이에요. 그리고 이런 주장의 타당성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요, 주장이 뭔지를 분석을 좀 해야 돼요. 법률적 분석을. 법률적 분석이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쓰기 좀 힘들긴 합니다만, 가 행정장애의 법적 성질을 써주는 것도 좋긴 합니다. 항상 이쪽은 구체화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요, 선생님 볼 때, 지금 목차만 봐서는 지금 질문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쟁점의 정리만 봐서는 을시장의 갑의 신청의 반려처분과 관련하여 뭐뭐가 문제된다. 쟁점은 잘 찾긴 했는데, 허가 갱신을 볼수 있는지, 이에 따른 위법성, 뭐 이렇게 써긴 했는데, 눈에 확실히 좀안 띄고 있어요. 부관의 성질, 여기는 잘 잡아줬습니다. 소결도 잘 적었어요. 사업의 성질에서 부당하게 짧은 지, 그리고 연장된 전체 기간으로 판단했다. 연장된 전체 기간, 이 키워드는 잘 적어놨습니다. 판례는 좀한세줄 정도 적어줘도 좋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든 참조 조문을 늘려고 노력하세요.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허가와 관련하여 이런 표현을 좀 넣어주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되겠죠. 다음. 기소권 주장할 수 없다. 판례 키워드에 맞게 3포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따라서 신규 허가고, 그리고 신규 거부 처분이다. 잘했어요. 설문의 해결도, 사실 이제 설문의 해결은 질문에 대한 답만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좀 풀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여기 써야 되는 내용들은 소개에 같이 이제 써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어쨌든 설문의 해결은 교수가 꼭 읽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도 뭐 상관없습니다. 원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쓰고 이런 논리는 사실 이제 소개쯤에다가 써주는 게 원래 원칙이긴 해요. 설문의 해결은 맞죠? 판결서 주문처럼 쓰는 겁니다. 주문처럼. 질문에 대한 답을 심플하게 적는 거죠. 딱 결론만 내리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결론. 다음. 자. 쟁점 이름은 암기하라고 했죠. 결핵개고의 적법성, 반복개고의 처분성, 이런 말이 나오면 돼요. 양자의 공통 부문은 개고죠. 따라서 개고의 요건, 적어도 요건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 중에서 상당한 이행기관과 관련해서 결합계고가 문제가 된다. 계고 요건 총중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계고 요건이 뭔지 안 써있으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좀 더, 요건을 꼭 써주고 들어가세요. 왜냐면, 요건 총중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결합계고 같은 경우는 철거명령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과 계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각각 나오지 않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이행기간에 중복 의제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많이 나왔던데, 카페 질문이 나왔던데, 행정대집행법 3조 3항이 있죠. 급속을 요하면 대집행 계고와 영장통지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건 결합계고의 근거는 아니에요, 얘가. 결합계고가 적법하다는 논거는 될수 있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면 지금 건물이요 붕괴 직전이야 언제 개고하고 한달 동안 기다려요?
지금 태풍 곧 있으면 오는데, 이거, 이 건물 그냥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당장 철거해야죠. 그 조항이 3조 3항이거든요. 이렇게 3조 3항 입법 취지로 볼 때, 입법 취지로 볼 때, 급작성을 요구한다면 결합개고도 인정 가능하다는 얘기지, 결합개고의 근거 조문은 아니죠. 어떻게 그게 결합개고란 말 자체가 없잖아요, 거기는. 자, 왜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결합개고는 뭐예요? 결합개고는 철거명령. 뭐예요? 자기 하명이죠, 자기 하명. 일정한 행위를 하라는 하명과 그런 철거명령을 자기 하명, 자기 의무를 불행할 때 개고가 시작되는데 이게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3조 3항은? 3조 3항은 개통실비. 개고의 절차 중에서 급속을 요하면 이두 가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하고 얘하고는 전혀 상관성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 질문을 카페에서 했는데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런 3조 3항으로 볼 때, 3조 3항으로 볼 때, 급속을 요하면, 대집행 실행을 곧바로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는 급속을 요하면, 개고하고 영장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처럼, 급속을 요한다면 철거명령과 개고를 결합시키는 것도 입법 취지를 볼 때, 인정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이게 결합개고의 근거 자체가 되는 건 아니죠, 지금. 내용 자체가 다르니까.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풀어 쓰는 건 좋은데 결국 어딘가에서 결합개고의 인정 여부 이런 쟁점 이름이 명확히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줄 긋고 여기다 적든지 아니면 1번 개고 요건을 적고 요건 중 뭐가 문제된다? 상당한 이행기간 관련해서 결합개고 문제된다. 그러면 결합개고의 적법성, 개고의 적법성, 그리고 뭐 소결 또는 사안의 경우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은 답안지겠죠. 여기는 뒤로 오히려 뺐네요. 이게 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공통 목차인 개고는 앞으로 빼는 게 좋겠다. 자. 항상 그리고 쟁점 이름이 보여야 돼요.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가 딱 나오면 쟁점 이름이 어딘가에는 보여야 돼요. 정안 되면 여기다라도 적으세요. 아니면 여기다라도. 물론 여기다 적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세부 목차로 내려가서 문합판검을 써주면 됩니다. 검토 및 소결. 좋아요. 어떻게든 좀 참조 조문을 우격 따짐으로 늘려 노력하세요. 참조 조문. 참조 조문 넣어주려고 노력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복 개고의 처분성 이런 것들 논의를 해줘야 돼요. 뭐 내용은 강의 시간에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좀 헷갈려 했어요. 실제 시험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결합 개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철거 명령과 대집행 개고가 같이 나옵니다. 자, 양자는 하자 쓴게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한달 뒤에 영장 통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좀 이론적 도그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이론적 도그마에 빠져 있냐면 하자 쓴 게죠. 하자 쓴게 전제 요건. 그리고 하자 쓴게 인정 범위. 하자 쓴게 전제 요건을 따지는 것은 적어도 이 정도의 전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 후행 행위가 둘다 처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선행 행위는 취소인 하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선행 행위에 불가증의 발생해야 된다. 네 번째, 후행 행위는 고의한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하자 쓴게 정제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인정 범위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강의 시간에도 여러 번 했지만 얘가 무효사유면 선행이 자체가 무효면 후행 처분도 그냥 무효가 돼요. 딱 당연 승계가 돼요. 당연 승계. 이것도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판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쓴게 인정되지 않는 철거 명령과
철거명령을 개고는 하자승계 인정 안 되지만 이때 판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당연무효가 아닐 때 하자승계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얘가 당연무효면 무조건 하자승계 되는 거예요. 그냥 철거명령이 무효인데 무슨 대집행위를 시작해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무효사유면 당연승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가정령. 사실은 불가정령이 발생하지 않으면요 선행위가 있어요, 후행위가 있어요, 얘가 하자가 있어요. 근데 불가정이 발생하지 않으면 얘를 그냥 다투면 돼요. 그러니까 하자 승계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시 한번, 선행행위와 불가정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선행행위 자체를 다투면 돼요. 그러니까 하자 승계 전제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어, 사실은. 왜? 그냥 얘 다투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개고가 있어요. 영장 통지가 있어. 그런데 제가 영장 통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어요. 그렇다고 부적법 각하시킬 건 아니잖아요. 처분성 인정되니까 다툴 이익도 있고. 근데 어쨌든 대집행위 영장 통지를 다퉜는데, 물론 개고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했으면 좋겠죠. 개고 자체가 위법하다면 얘를 깨트리면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불가증이 발생하지 않아서 얘도 다툴 수 있어. 근데 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어. 그때 선행 처분의 위법성 주장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개고가 위법해, 취소 사유가 있어요. 근데 대집행위 영장 통지가 나왔어. 그러면 이럴 때 얘가 불가정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얘를 그냥 취소시키면 돼요. 그러면 얘가 취소되면 얘도 그냥 같이 취소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if 취소 사유인데 대집행위 영장 통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어. 소재기를 할때 개고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 충분히 논의할 수는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뭐 사실은 불가정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병합 제기를 하면 되겠죠, 관련 청구로. 왜냐면 취소 소송도 같이 병합 제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후발적 병합을 하면 되죠. 병합 제기하면 되니까 사실 하자 승계를 별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가정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얘 자체를 다툴 수도 있고, 근데 얘를 안 다투고 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근데 얘의 위법성이 문제되면 얘도 소송물 그냥 병합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병합하지 않고 개고가 위법하니까 영장통지도 위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보통 이런 경우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적법을 전제할 때, 적법을 전제하는 거죠. 후행처분의 선행처분의 적법을 전제할 때, 그래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될 때 어디서 배워요? 아, 여러분 아직 안 배웠네요. 나중에 소익에서 배워요. 소익에서 나중에 보면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이 있어요.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인데 여기서 판례가 그런 표현을 써요.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적법을 전제해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될 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판례가.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이론적 도감처럼 그렇게 하자가 승계되려면 얘는 무조건 불가정이 발생해야 된다,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나중에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에서 판례가 쓰는 표현이에요.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적법을 전제해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관계일 때 이미 소멸한 선행처분을 다툴 소익을 인정하겠다. 그게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에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론적 도움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적법을 전제하고 따라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될 때라고 얘기할 때, 하자가 승계되려면 무조건 얘는 불가정이 발생해야 되느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도 대집행위 영장 통지는 적법한 개고의 선행 절차인 개고의 적법성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개고의 하자가 있다면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관계인 겁니다. 다만 불가정이 발생했다면 얘를 못 다투기 때문에 그때는 하자 승계를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상황 같은 경우는 얘가 불가정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실 하자 승계를 논의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얘 자체를 다투면 되니까. 근데 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얘의 위법성을 주장해? 그럼 사실 병합 제기만 하면 돼요. 병합제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병합제기를 하지 않고 개고가 위법하기 때문에 영장 통지도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수 있느냐? 판례는 그런 경우에 후행처분의 선행처분의 적법을 전제할 때, 그렇다면 얘가 하자가 생기면 얘도 하자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얘가 적법해야 얘도 적법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적법을 전제할 때, 선행처분의 하자가 있다면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관계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선행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다는 판례예요. 이미 소멸했더라도. 자, 알아둡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가정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하자승계 안 된다, 이렇게 쓴 답안지들이 많아.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럴 때도 인정 범위를 논의를 해줘야 돼요.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불가정이 발생하면 하자승계 논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자승계를 묻는 문제에서는
불가증이 발생한 걸로 시험에 줍니다. 그런데 아예 여기처럼 질문 자체가 하자가 승계되는가 지금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즉 후행처분에 대한 쟁소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하자 승계의 전제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건 아니지만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불가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선행처분을 다툴 수 있다. 따라서 하자 승계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처분에서 쟁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한다 하고 타고 내려가면 돼요. 실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도 많은 학생들이 불가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 승계 전제 요건이 충족 안 되니까 인정 범위도 논의할 수 없어 이래서 막 혼란스러워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출제 교수가 잘못 낸 거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는 하자 승계가 전제 요건은 충족되지 않아서 인정 범위를 논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전제 요건은 최소한의 전제 요건이었던 거예요. 즉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사유면 그냥 당연히 인정이 돼버리는 거고 또 불가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실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투면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처분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인정 범위를 논의를 해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실제 이런 시험으로 출제가 한번 됐어요. 나머지는 뭐 잘 썼습니다. 자, 이 답안지는요 보니까 아주 공식에 맞게 주장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법적 성질을 검토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문 내용 쓴 거, 가능성 기한인지 답이 되는 걸 목표로 따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이 답안지는 참조할 게 상당히 많네요. 물론 실제 답안지에 그 주장의 타당성, 주장의 의미가 뭔지 이걸 분석하기에는 시간이나 지면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갑의 주장의 타당성 같은 거 물어볼 때 이 주장이 뭔지 법률적 분석을 하면 정말 좋은 답안지 같아요. 이걸 쟁점에 정리하든지 아니면 별도 목차를 따든지 아니면 문제점에 써두든지 어떻게 하든 그 분석을 꼭 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왜냐면 주장이 뭘 의미하는지 분석을 해야 돼요. 강의 시간에 이미 얘기는 다 했습니다. 갑이 주장하는 게 뭔지. 만약에 갱신 신청이 많다면 그래서 갱신 허가 거부가 맞다면 이런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처분시법조에 갱신 거부라면 처분시법조에 따르면 최초의 허가 당시의 법이 처분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갑의 주장을 좀 분석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례에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판례 키워드는 놓치면 안 돼요. 사업의 성질상 부당이 짧아야 돼요. 장기성이 예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안에서 질문에서 많이 나오는 게 지금 한 달 전으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조문이 있더라도 그런 조문은요 도로조명 허가에도 있어요. 도로조명 허가는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거기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료 후에 신청을 하면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규 신청으로 봐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자, 왜냐면 장기성이 예상돼서 사업의 성질상 부당이 짧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 그래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예 갱신 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한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왜냐면 도로조명 허가를 1개월 했어요. 또는 표시 광고 1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업의 장기성이 예상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허가 같은 경우도요. 그냥 1년만 하는 걸 목적으로 할 수 있죠. 행정청은 한 1년 정도 허가해 줄게. 근데 1년 만에 공사가 안 끝나 또는 다른 사유가 있어 그럼 연장해 줄게. 그렇지만 연장해 준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요 이 사람의 기득권을 인정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행정청이 허가 조건의 기한이라고 기한을 붙인 게 아니니까 허가 자체의 기한으로 행정청의 의도가 분명하다면 다르게 선회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물론 개고의 요건 위주로 써주는 건 괜찮습니다. 물론 다 써주면 좋아요. 한 두 줄이라도 써주면 좋긴 하죠. 그렇지만 적어도 요건은 필요하니까 왜? 결핵교육의 적법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논리 연결 문구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요건 중에서 상당한 이행기관과 관련해서 한 장의 문서로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관과 개고에 필요한 그 기관이 이렇게 중복 우제되는 게 가능하겠느냐? 요건을 쓰고 뭔가 논리 연결 문구가 좀 있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좀 빠졌다는 거 기억하시고 뭐 나머지는 잘 썼습니다. 웬만하면 조문 우격 따짐으로 집어넣고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
반복된 개고의 법적 성질, 즉 반복 개고의 처분성, 제목, 이름 적어도 좋습니다. 판례 연출 정확히 하고 조문을 어떻게든 집어넣어서 써주면 되겠어요. 다음, 하자승계, 하자승계 존재요건과 인정범위에 관한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는 하자승계 불가정력 때문에 많이들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직접관계는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최후 보충성 얘기만 좀 써주면 되겠습니다. 조문이 이렇게 써준 건 너무 좋아요. 직접강제 개별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나 사실 논란이 좀 있어요.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10조의 2 보면은요. 10조의 2 보면은 마치 행정대집행법 3조 3항하고 좀 유사해요. 그래서 거기서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 이걸 직접강제 근거 조문을 볼 수 있겠느냐 좀 논란이 있어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다고도 보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간판 제거 보통 제거는 직접관계로 많이 선회가 됩니다. 직접관계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논란은 되겠다. 무조건 근거다 이렇게는 보지 마세요.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으니까. 이행관계 뭐 의의성질 써주면 좋지만 판례 위주로 써줘서 이렇게 사안포섭 풍부하게 해주는 거 특히 이렇게 조문 써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조문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답안지는. 이 답안지 왜 까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네요. 부가의 의미 종류. 포섭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조문 이렇게 써준 것도 상당히 좋고 신청의 법적 성질, 판례. 사진 왜 이렇게 찍었나 잘 모르겠어요. 좀 잘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개그 법적 성질. 목차 같은 건 상당히 잘 썼습니다. 목차 없이 써주는 스타일로 갔어요. 좋습니다. 하자승계 전제요건 이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된다. 적어도요. 하자승계 전제조건에서 선행 후행 행위가 모두 처분해야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처럼 개고가 뭔지 대집행 영장 통지가 뭔지 준법연행자 행정의 이 부분만 정확히 써주면 되겠죠. 인정 범위 일반론 써주고 뭐 표시도 잘 안 보이네요. 예. 나머지는 잘 보이면 다들 잘 쓴 답안이니까 참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몇 군데 있었어요. 하자승계 전제요건에서 불가정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 이게 이제 우리 일행직렬에서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그 다음에 10조의 2를 직접관계 근거규정으로 볼 것인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